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9월 8일은 뉴욕주 예비선거일입니다. 이날은 투표를 하셔야겠죠. 왜 꼭 투표를 해야 하는가는 국민의 참정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정치적 향상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향상이 무엇을 가져다 주길래 이토록 정치적 향상을 우리는 계속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뉴욕시의 약 20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 가운데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만 개인데요. 10%에 차지하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것도 한 커뮤니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한인 동포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우리의 정치인들과의 관계나 정치적인 파워를 갖지 못하면 비즈니스에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청과업체 좌대 문제로 한인 청과업주들이 많은 벌금을 내야 했던 일, 환경오해 문제를 트집잡아 수만 달러에 이르는 세탁소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 세탁소는 한인들이 주중을 이루는 업계 아닙니까? 그리고 무차별적인 노점상 허가로 인한 한인 청과업주들의 손실,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최근에는 업소들마다 온갖 트집을 잡으며 마구잡이 티켓을 발부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적인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시안들의 복지 예산 배분 문제나 인권 보호 문제 등인데요. 경찰한테 우락에 체포돼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요?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되면 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을 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소수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법이 공정하다고 믿으시겠지만 때론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를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보다 정치적인 힘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어차피 이 땅의 기득권자들은 백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이들과 동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적인 참여는 어떤가요? 한인 동포 정치인들을 열심히 배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약하지 않나요? 하지만 대신에 투표 참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백인들과 동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백인들보다 투표율이 높아도 어려운 마당인데 오히려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들과 동등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놀고 먹으면서 부자가 되려는 욕심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유태인들을 보시죠. 우리는 유태인들을 곧잘 비교하는데요. 이들이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유태인들이 사는 곳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투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투표율은 가히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느 커뮤니티도 이런 놀라운 투표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정치인 다루는 것은 그리 어렵지만도 않은 것입니다. 유태인들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표율을 높인다면 말이죠. 하루 바쁘고 귀찮다고 나 하나쯤은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지만 나 하나가 얼마나 우리 커뮤니티의 중요한 한 표인가를 생각한다면 유태인 못지않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자녀들의 교육도 우리의 인권 보호도 모두가 잘 풀려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 동포들의 정치력을 위해 힘쓰는 시민참여센터는 8080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을 가진 한인 동포 8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 80%가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요즘 갑들의 횡포로 을들이 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 커뮤니티도 당하기만 하는 을로서 미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갑으로서 떳떳이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